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17번 얇게치기. 원래는 16강까지 있었는데 17강, 18강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 17강 얇게치는 방법입니다. 제가 완성이 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재 받으신 전자책 가지고 연습하고 계십시오. 업데이트가 되면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께 이메일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얇게 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얇은 두께를 칠 때는 첫 번째, 무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멀리 있는 공을 칠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중상단 당점으로 느리게 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 공의 크기. 공의 크기가 보통 65mm, 490은 65mm, 63mm 그렇습니다. 공의 크기를 고려해서 치세요. 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하고 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무회전으로 쳐야 되느냐? 아마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당구를 정식으로 연습하지 않고 그냥 친구들끼리 막 치면서 배웠을 때는 얇은 두께를 칠 때는 역회전을 주고 쳤습니다. 그래야지 얇게 맞는다고 해서. 그런데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회전을 주고 치면 내가 겨냥한 방향대로 공이 정직하게 갑니다. 그런데 회전을 주고 치게 되면 스쿼트가 일어나죠. 회전을 준 반대 방향으로. 이것 때문에 얇게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것과 함께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카메라가 지금 이 큐가 가리키는 곳에 여기에 있거든요. 천장에, 당구대 중심 위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공을 놓으면 나는 무회전을 분명히 쳤는데도 회전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놨으면 밀어치는 방법도 있고 얇게 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얇게 친다면 어떻게 쳐야 되냐면 회전 없이 치는 게 공이 정직하게 가기 때문에 그나마 쉽습니다. 공이 정직하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회전을 주고 치게 되면 주로 역회전이죠. 그러면 공은 회전을 준 반대 방향으로 꺾여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얇게 맞을 수도 있고 아예 공을 못 맞힐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감안해서 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무회전으로 치는 게 좀 더 단순하고 실수가 덜 나오는 방법이라는 거. 대신 그렇다 하더라도 얇은 두께로 맞히는 건 어렵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무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멀리 있는 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중상단 당점으로 느리게 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얇은 두께를 칠 때 혹시 하단 당점을 주고 치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원리를 생각하고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으려면 전진 회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얇은 두께로 맞췄을 때 득점 확률이 높아지죠. 하단 당점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세게 치지 않겠지만 세게 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단 당점이라는 건 내 몸 쪽으로 오려는 성질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 힘이 강해지면 공이 자꾸 이쪽으로 오려는 성질 때문에 이런 커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나마 성공 확률을 낮추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보다 높은 중상단 당점, 적어도 너무 상단을 줄 필요도 없고 치기 편한 중상단 당점으로 부드럽게 치는 게 얇은 두께를 성공하기에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세 번째, 공의 크기를 고려하세요. 이 공이 지름이 65.5mm가 있고 63.5mm가 있고 그렇습니다. 490은. 그러면 반지름이 0.5mm는 그냥 버리고 65mm라고 하면 반지름이 32.5mm잖아요. 그리고 이 큐 앞에 있는 이 앞부분, 요거 까맣게 있는 거, 하얀 거는 송골, 까만 거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팁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지름이 12mm 정도 또는 13mm 정도 됩니다. 그냥 퉁 쳐서 1cm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빨간 공 오른쪽 끝에서 3cm 정도 떨어진 여기를 향해서 치면 2, 3mm 정도가 겹치겠죠. 그런 식으로 공의 크기를 감안해서 첫 번째 빨간 공의 오른쪽 끝에서 이 큐의 팁으로 하나, 둘, 셋, 이 정도 떨어진 거기를 감안해서 허공을 향해서 찌르는데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을 해야, 아, 이 정도구나. 스치고 지나가듯이 맞으려면 이 정도 떨어진 곳을 향해서 쳐야 되는구나. 그리고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면 허공에, 공 중에다 초점을 맞추면 초점이 안 맞아서 실수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구대 바닥에 천이 있잖아요. 그천 어딘가에 초점을 맞추고 치는 것이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쳐볼까요? 이 정도면 맞춰야 되는데, 그래도 얇은 두께는 어렵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회전, 중상단 당점, 공의 크기를 고려해서 부드럽게. 아, 그런데, 자, 이런 상황을 보죠. 이런 상황. 자, 이제 제가 우회전으로 친다는 거는 상단 카메라로 보여드렸으니까 제대로 방송이 되고 있군요. 혼자 하다 보니까 가끔씩 한 시간 이상 떠들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다거나 방송 시작 버튼을 안 눌렀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조금 달아주시면 아, 제대로 방송이 되고 있구나 제가 알수 있고요. 대신에 악플을 달면 제가 좀 지병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지병을 가지고 있어서 악플이 달리는 순간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면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악플은 달지 마시고 가끔씩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얇게 쳐야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뭐 밀어칠 수도 없고 얇게 치는 게 가장 최선인데 이것을 얇게 치는데 역회전을 주고 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역회전 주고 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역회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회전 중상단 당점으로 부드럽게 공의 크기를 감안해서 치시면 되는데 조금 빠른 속도로 치면 너무 정직하게 맞아서 키스가 나면서 좀 어려워졌는데 살짝 비껴 맞으면 이 공이 일로 나와서 다음 상황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중상단 당점 공의 크기를 감안해서 부드럽게. 아, 너무 잘 맞추네요. 공을 모아보려고 했는데 잘안 되네요. 자, 이렇게 쳤다고 하고, 이 상황에서 이걸 칠 수도 있고, 이걸 칠 수도 있는데, 이걸 먼저 치는 게 확률이 좋죠. 왜 확률이 좋냐? 단쿠션에서 공 하나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걸 쳐서 두 번째 공이, 이 빨간 공을 두 번째 공으로 만드는 게 확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 공을 치기에는 이 공을 쳐서 얘를 맞히는 것이 다음 공이 좋아지는데 좀 위험한 선택입니다. 저 공을 치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 실수가 있어서 여기 맞더라도 득점이 되기 때문에 저 공을 치는 게 훨씬 확률이 높은 선택이죠. 그러면서도 득점이 되게 득점 후에 다음 배치가 좋게 만들려면 얘가 다시 이쪽 방향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면 좋은 점이 저는 제가 4구 500점을 치는데 제 방식대로 치면 쉽게 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우는 계산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지 않고 제가 사용하는 계산법은 뻔한 몇 개가 두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계산법은 3쿠션을 칠때 주로 사용하는 계산법이기 때문에 3쿠션도 강해집니다. 자, 이런 배치의 경우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흰 공이 빨간 공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정도에 맞고 이렇게 나오면 득점이 되는 거죠. 들어가는 기울기, 이 기울기는 이게 수직이면서 제로인 것에 대해서
이게 제로, 한 칸, 두 칸, 세 칸 기울어져 있고 여기 맞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게 제로죠. 한 칸, 두 칸, 세 칸 기울기, 합이 여섯 칸 기울기입니다. 이 여섯 칸 기울기의 배치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회전을 투팁, 회전 투팁이라는 것은 이 빨간 점 보일 텐데 빨간 점이 보이죠? 이게 무회전이라, 이 방향에서 봤을 때 이게 무회전이라면 원팁, 투팁, 쓰리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회전 투팁에 4, 8등분한 것에 4, 8분의 4는 약분하면 2분의 1, 2분의 1 두께 치면 되는구나, 투팁 2분의 1 두께 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흰 공이 빨간 공보다, 이게 수직인데 장쿠션에 대해서 이게 수직인데 이것보다 흰 공이 아래로 한참 내려와 있죠. 이럴 때 부드럽게 치면 밀립니다. 어느 정도 밀리냐 하면, 자, 투팁 2분의 1을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밀립니다. 요 정도 밀리네요. 요 정도 밀리죠. 얘는 지금 워낙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도 득점이 될 텐데 두 번째 공이 빅볼이 아닌 경우에는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밀리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약간 빠른 속도로 치면 계산식대로 옵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쳤을 때 스쿼트가 많이 일어나면서 두껍게 맞아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잘 정확하게 치려면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간 공이 아래로 내려오도록 약간 빠른 속도로. 자, 빨간 공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오게 했는데 두 번째 빨간 공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맞으면서 다음 배치가 어려워졌죠. 이거는 재수의 영역입니다. 맞았으니까 그냥 안 맞을 때까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흰 공의 왼쪽 회전을 조금 주고 빨간 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이렇게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맞으면 좀 조금 빅볼의 형태가 될 것 같은데 회전을 적절히 억제해야 돼서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이런 것을 칠 때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2분의 1 두께를 맞췄을 때 흰 공으로 빨간 공의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뭐 세게 치지 않고 그냥 평범한 힘으로 쳤을 때 흰 공이 어떻게 분리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흰 공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쩌면 요렇게, 어쩌면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공이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회전이 많으면 안 되죠. 이 정도 와야 되니까 회전은 원팁 정도, 그리고 부드럽게 2분의 1 정도 맞추면 원쿠션, 투쿠션 또는 쓰리쿠션으로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왼쪽 회전 원팁 두께는 2분의 1 겨냥해서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평범하게. 자, 일단 이렇게 쳤고요. 자, 이건 어떻게 쳐야 되느냐. 저 공보다는 이 공이 두 번째 공으로 만들었을 때 좀 더 쉽겠네요. 그런데 다만 이 공은 좀 어려운 것이 여기에 맞은 놈이 이렇게 가고 여기에 맞은 놈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물론 테이블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럼 목표 지점은 이 정도다. 그러면 빨간 공이 왼쪽 맞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랬을 때 빨간 공하고 내 공하고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향해서 와야 된다는 것은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정도를 향해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공은 1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합이 7, 3팁, 8분의 4 두께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3팁, 8분의 4, 즉 2분의 1 두께 한번 쳐보겠는데 저렇게 단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는 공,
단 쿠션이 아니더라도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는 공을 두껍게 세게 치면 복구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게 치지 않아야 되고 적절한 힘으로 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배치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키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재수가 좋았습니다. 아, 뭐 모이는 공도 아닌데 자꾸 쓰니까 떠들게만 되네. 자, 이거는 이 공을 쳐가지고는 난이도가 높아지고 이 공을 쳐야 될것 같습니다. 이 공을 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공으로 이첫 번째 빨간 공을 두껍게 칠 것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2분의 1 정도 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들어가는 각도는 흰 공이 빨간 공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이 단쿠션에 들어가는 수직인데 한 칸, 두 칸이 조금 넘습니다. 2.5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맞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두칸 정도 되는 기울기네요. 그러니까 합이 4.5. 4.5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생각하면 0.5 더하기 4. 0.5의 회전에 두께 4, 8분의 4, 약분하면 2분의 1, 0.5의 회전에 2분의 1 맞추면 되겠구나. 그랬을 때 빨간 공은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 방향으로 오겠죠. 아, 이쪽으로 와서 좋아질 수 있는 배치구나. 감안해서 치면 되겠습니다. 0.5T, 0.5의 회전, 1이 채안 되는 회전에 두께 2분의 1 한번 쳐보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쉽지는 않습니다. 재수까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칠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쳐야 될지 잘 모를 땐 무조건 살살 치는 게 이런 거칠 때도 회전의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원쿠션으로 맞을 때를 생각해서 왼쪽 회전 주고 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두께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회전으로 2분의 1을 쳐도 되고 2분의 1보다 얇게 쳐도 되는데 2분의 1보다 얇게 쳐야 첫 번째 빨간 공이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나마 다음 배치를 생각한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이거는 조금 왼손으로 칠 수도 있지만 왼손으로 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배치는 횡단을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횡단을 칠때 지금 이 빨간 공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수직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세 칸? 세 칸이 조금 넘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이것이 정사각형이죠.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45도인데, 그리고 네칸 기울기인데, 이것보다 요렇게 서 있죠, 요렇게. 그러니까, 네 칸보다 작은 3.5 또는 3칸. 그런 상태에서 무회전으로 얘를 빵 때리면, 왼쪽을 빵 때리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공 쪽으로 가게 하려면, 약간의 미세한 오른쪽 회전이 필요하다. 0.5 정도의 오른쪽 회전이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쳤을 때 빨간 공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 근처에 머물러야 그래야 다음 배치가 좋아질 텐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른쪽 0.5팁, 두께 2분의 1. 너무 세게 쳤나? 아, 지금 이 강좌의 내용 제목이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기울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본데, 아, 제 채널을 계속 보시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뭐 매번 말이 나올 때마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자, 이거는 하나, 둘, 셋, 절반. 10, 20, 30인데 25. 25에 오게 하려면 요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렇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 회전주고 빨간 공 왼쪽 회전, 빨간 공 왼쪽 면 맞지만 빨간 공은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잘 치면 공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대신 키스 위험도 있을 수 있죠. 그게 싫다면 이 빨간 공을 원쿠션, 투쿠션으로 칠 수 있는데 저라면 이걸 치겠습니다. 키스 위험도 있기도 있지만 재수로 맞을 확률이 이걸 먼저 치는 것보다는 이걸 먼저 치는 게 재수의 확률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3시 방향 원팁 정도에 저 빨간 공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두께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빠지는구나.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재수가 없네요 또. 자, 이거는 원쿠션, 투쿠션을 이용해서 여기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향해서 와야 되니까 이것의 절반은 여기 이렇게 여기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치면 여기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건 위험한데, 이 빨간 공의 오른쪽을, 빨간 공을 멀리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얇게 치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두껍게 쳐서 이 빨간 공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도록 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연습이 되어야 되겠죠, 이 배치도. 자, 진행 방향 쪽 회전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회전 때문에 이 빨간 공이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회전은 그냥 진행 방향 쪽 느낌 팁 정도, 그 정도만 사용하고 빨간 공이 올라갔다 내려올 정도의 힘으로. 아, 뭐야, 좋지 않네요. 의도는 좋았으나 의도만 좋았네요. 자, 이거는 투팁에 회전을 주고 빨간 공 왼쪽 절반 두께를 맞춰 보겠습니다. 그런데 때려치면 빨간 공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여기서 내 공과 키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2분의 1 두께보다는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두께를 쳐서 직접 맞지 않고 이렇게 득점이 돼야 다음 상황이 좋아질 것 같네요. 그래서 1, 3, 4, 5, 6, 3팁 8분의 3 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맞고 여기 맞는다 라고 생각하고 치면 비슷한 방향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3팁 8분의 3. 자,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는 세 칸 기울기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단 쿠션에 대해서, 장 쿠션에 대해서 이렇게 세 칸 기울기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한 칸, 두 칸, 세 칸 기울기죠? 그리고 빨간 공 오른쪽을 맞고, 아마 이게 득점이 되려면, 이 정도,
여기에서 여기에 맞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기울기는 다섯 칸 기울기입니다. 왜냐? 이게 제로인데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기울기. 아, 그러면 세 칸, 다섯 칸. 합이 여덟 칸인 관계에 있는 배치구나. 3팁, 8분의 5 두께를 쳐야 되는구나. 2분의 1보다 좀 두꺼운 두께를 쳐서 3팁으로 쳐서 여기까지 보내면 득점이 됩니다. 그랬을 때 빨간 공이 이렇게 가면 또 이 방향으로 내려오겠죠. 아, 그럼 공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치면 되는데 이런 배치는 뭐 좀 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려울 겁니다. 이거 어려운 배치입니다. 자, 이제 저기서 연습했던 얇은 두께를 쳐야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마세이를 칠 줄 아는 300점이라면 마세이를 치겠죠. 아마도. 근데 얇게 무회전으로 쳐도 득점은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회전이 좋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가기 때문에. 아, 씨.